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생 50을 살면 천명을 안다고 했고 인생 60을 살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이라 했죠. 이 나이대에 이르르면 하여간 뭔가 세상을 꿰뚫어 볼 줄 알고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래서 삶이 좀 더 편안해져야 하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 주지 않으니 안정감은커녕 불안감만 더 커져가는 듯 싶습니다. 다가오는 노년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니 모든 것이 흔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는 5060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나이가 돼서까지 불안하십니까?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쓴 도서 다시 피어나려 흔들리는 당신에게에서 나오는 곧 노년을 맞이할 중년들이 간직해야 할 마음의 태도를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첫 번째, 상상하는 대로의 두려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겁내지 말자.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괜히 마음만 들쑤셔 넣어 사람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끊어내면 오늘이 편안해진다. 오늘을 충실하게 즐기자.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오늘에 충실하는 것이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세 번째, 인생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첫 경험일 수밖에 없다. 실수한 나를 용서하자.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가라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과 남의 실수에 너그러워지면 일이 더 잘 됩니다.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네 번째, 과거에 대한 죄책감은 오늘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핑계다. 지나간 내 모습에도 만족하자. 아픈 기억들, 찌질했던 모습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을 살지만 마음은 과거에 갇혀 있고 오늘을 살지 못하니 내일은 기대할 것이 없죠. 영원한 패배자로 남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다섯 번째, 분노는 어떤 과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자. 감정에 휘둘려서는 될 일도 안 되고 인생만 허비하게 됩니다. 진정한 복수, 통쾌한 한방은 복수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가꾸며 사는 것입니다. 괜한 복수심으로 자신부터 갉아먹지 마세요.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여섯 번째, 모두에게 웃어버리면 결국은 신뢰를 잃게 된다. 미움받을 용기를 갖자.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봐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노릇이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일곱 번째, 자식은 자식, 나는 나. 자녀의 삶을 존경하자. 그들의 과제에 끼어들지 말자. 부모라도 성인이 된 자식과는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선을 넘는 부모들은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자식과 화평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면 선을 긋고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여덟 번째, 상대가 나의 조언을 거절한다면 받아들이자. 준비는 되어 있으니 언제든 얘기해. 이 말만으로 충분하다. 청하지도 않은 일에 끼어들어 도움을 주려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준비는 되어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만 하라는 그 마음만 정확히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아홉 번째, 힘이 들 땐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말자. 도움 청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 부족한 면을 드러내기 싫기 때문일 겁니다. 병도 그렇지만 인생의 문제도 시기를 놓치면 손쓰기가 더욱 곤란해집니다. 힘들 땐 도움을 청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다시 피어나려는 중년을 위한 마음 철학 열 번째, 상대가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자. 미안해보다는 고맙다고 말하자. 친구의 선의를 믿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의 그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바로바로 전하시자고요. 그러면 서로가 더욱 행복해집니다. 고맙다고 자주자주 말하세요. 그럼 나부터 행복해집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은 꽃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는데 우리 인생이 50, 60에 이르러서까지 흔들리는 것은 인생 황금기에 다시 피어나려고 하는 것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철학자가 알려준 대로 10가지 마음가짐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느덧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게 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 황금기를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